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착한 사람, 영적으로 늘 깨어 중심이 있는 사람, 심지가 있는 사람, 사람에게 친밀감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가지고 견고함보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무대뽀를 경계하라. 전능하신 주님, 저의 마음속에서 선입견, 편견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절망 아닌 기회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로 무장한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울리면서 이웃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쉬운 성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도 이웃과도 어울릴 줄 아는 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무대뽀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선 견고함을 가지고 겸손함과 따뜻한 부드러움, 또한 눈높이에 맞춘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여 지혜와 명철을 갖춘 실력 있는 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